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애기 알파카 기억하세요? 네, 우리 그 이후로도 애기 알파카들이 더 많이 태어났어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파카반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리. 오아리는 대개 얼굴을 보면 인상 쓰는 것처럼 생겼어요. 눈썹 털이 많아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카리스마 넘치게 생겼답니다. 봄이. 아, 봄이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친구예요. 되게 통통 튀어가지고 항상 어디든 탈출하려고 하고 땡땡이 치려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름이. 우리 여름이는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인데요. 눈 색깔이 시원한 하늘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피. 우리 루피는 엄마 이름이 초파예요. 그래서 만화 원피스를 보면 초파 친구 루피 있잖아요. 그 이름을 루피라고 지었습니다. 텐. 우리 텐 이름이 왜 텐일까요? 엄마 이름이 써니여가지고 그 유명한 음료수 있죠? 써니텐. 그래서 이름을 텐으로 지었습니다. 하니. 우리 하니는 되게 얼굴 보면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하니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하니라고 지었습니다. 얼굴이 되게 똘망똘망한데 되게 순해가지고 손님들이 보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가라기. 우리 가라기는 엄마 이름이 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기 이름은 연관 있게 손가락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가라기 부를 때 가라기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돼요. 뚜띠. 아, 우리 뚜띠 저번 영상에 나왔던 친구죠. 우리 엄마 이름이 뚜띠여서 이름이 뚜띠가 된 아주 우리 사람들 껌딱진 귀여운 친구입니다. 마리. 우리 이 친구도 저번에 나왔죠. 엄마 이름이 라떼여서 라떼는 말이야 했던 친구죠. 우리 이 친구는 손님분들이 오시면 우리 야외 놀이터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친구가 아주 순한 친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같이 와서 만나보세요. 가을아. 우리 알파카가 오드아이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정말 흔하지 않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양쪽 눈 색깔이 달라요. 다들 오셔서 우리 신비한 가을이 한번 보고 가세요. 맹꽁아. 우리 맹꽁이는 살짝 맹한 표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엄마 이름이 사실 꼬맹이에요. 그래서 꼬맹이를 거꾸로 하면 맹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맹꽁이라 지어봤습니다. 우리 맹꽁이 정말 좀 엉뚱한 친구인데 다들 오셔서 손으로 펠렛 주시면 귀엽게 바다 막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야수야. 우리 야수는 이름과 다르게 되게 순진하고 귀여운 친구예요. 단지 엄마 이름이 미녀여서 미녀와 야수 이렇게 이름을 야수라 지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셔서 야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 아주 귀엽게 야수가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투투야. 우리 투투는 아직 사람들이랑 덜 친해요. 근데 그래도 수줍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니까 투투 살짝 살짝 만져보시고 한번 같이 놀아보세요. 우유야. 우리 우유는 생긴 게 되게 왜 우유지 하실 수 있는데 입가를 보시면 우유 먹다가 흘린 것처럼 코랑 입에 살짝 묻어 있어요. 마치 엄마 젖을 먹다가 좀 묻은 것처럼 생겼는데요. 다들 오셔서 누가 우유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양파야. 우리 양파는 왜 이름이 양파일까요? 우리 이 친구도 엄마 이름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이 알파인데요. 우리 알파랑 비슷하게 지으려다 보니까 생각난 게 양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양파 친구 아주 성격은 좀 거칠어요. 다들 오셔서 양파의 매운맛 한번 보고 가세요. 이상 알파카반 출석.